우리 둘이
만남과 사랑의 도마로 하나 되어 만들어 가는 인생길. 내 앞에 있는 그대 아프지 말기를. 올라가요. 내 앞에 있는 그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후회 없이 사랑했어. 좋아요. 내 사랑아. 올라가. 나의 사랑아 영원히 함께 해줘. 이게 현재 그 여기 인명이 이렇게 돼 있죠? 인명이 선생님이시라고 저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현재 노래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의 현재 사연을 이렇게 노랫말로 예,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편분과 연애 결혼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투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없겠지. 우리들의 만남과 사랑. 아마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마음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인생길. 아픈 분하고 함께 지금까지 해오면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길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아픈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마냥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대 아프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이죠. 내 앞에 있는 그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후회 없이 사랑했어요. 아마 남편분을 꽤나 아낌없이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 봅니다.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함께 해줘요. 예, 이러면서 이렇게 노랫말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노래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요. 부부는 아무리 험난한 흙길도 둘이 같이 걸어가면 아마 고운 꽃길이 된다. 그쵸? 그런 말이 있죠? 부부는 그래요. 함께 손잡고 가면 분명히 좋은 꽃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병희 선생님의 나의 사랑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남과 사랑 두 마음